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들이 다 달라가지고. 아래쪽에 라이트닝 포트가 있고요.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 아! 아래쪽에도 안테나 이 띠가 있어가지고 조금... 저, 컬러는 실물로 보면 진짜 귀여워요. 화이트, 블랙, 블루, 옐로우, 코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역시 남자는 맥스지. 지금 이 정도 서비스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제 일본까지 날아온 이유를 보겠습니다. 제가 Make up your own rules as you go. Stay only true to what you know and who you are. And who you are.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아이폰 7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iOS 12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업데이트를 했더니 성능이 좀 엄청나게 빨라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다음 버전을 굳이 사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좀 봤는데 특히 아이폰 XS 리뷰들이 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길 봐도 아이폰, 저길 봐도 아이폰 계속 보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아이폰 XS를 장만해야겠다. 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또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아이폰 10이 아닌 그 아래 기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변을 하는 게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는 그런 리뷰들을 또 보게 되면서 좀 마음의 확신이 한 번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아이폰 리뷰 영상들을 엄청 많이 보고 이 영상을 또 보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하려는 아이폰 XS 스펙에 관해서는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아이폰 XS와 그 다음 아이폰 XS 맥스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번에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이폰 7 플러스를 샀을 때는 그 아이폰 7 플러스에만 듀얼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맥스로 넘어갈 필요가 있나? 뭐 국내에 출시하면 듀얼 심도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X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쭉 말씀드리게 되면 색상은 실버, 그 다음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이 세 가지 컬러만 이제 출시가 되었고 뭐 10R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은 64, 256, 512 크기는 10S 5.8, 10X 맥스는 6.5인치로 출시했습니다. 방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IP68 등급으로 측정이 돼가지고 생활 방수에서 좀 더 높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칭찬이 많았던 뭐 칩이 A12 칩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뭐 성능이 더 빨라졌다라고 하네요.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그다음 뭐 HDR 색의 깊이가 좀 더 깊어졌다. 좀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카메라에 이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전면 카메라가 1080 지원한다는 거. 그런데 1080 같은 경우는 저 이전 버전인 아이폰 8부터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가 조금 더 향상돼가지고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짧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펙을 한번 읽어보고 나니까 아이폰 10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받자마자 바로 언박싱 영상을 짧게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언박싱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서 링크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간단하게만 뭐 구성품이 이 정도 있다 정도의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입한 아이폰 XS 홍콩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듀얼심이 국내랑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뭐 실제 물리적 유심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점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똑같이 필름이 애플 필름이 들어있고 그 다음 설명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름이랑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구입한 색상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골드 색상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크기도 아담한데 실제로 디스플레이 크기를 보니까 아이폰 7 플러스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어폰이 이제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어폰 같은 경우는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라이트닝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미 에어팟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쓸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홍콩판이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네, 홍콩에서는 이러한 전원 커넥트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을 했을 때 여기에서 따로 대지코를 사은품으로 줘가지고 이거랑 그거랑 연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또 애플 제품을 좀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굳이 뭐 이것까진 필요 없고 기존에 사용하던 충전기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욕먹었던 고속 충전이 지원하지 않는 5W짜리 충전 케이블입니다. 만약에 고속 충전을 원한다라고 하면 따로 케이블 하나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영상에서 뭐 특별히 이 기능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이 핸드폰을 구입하게 된 계기와 그다음 이 기능들 때문에 나는 구입을 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폰 7 플러스 사용자였기 때문에 지문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 좀 그 부분에서 좀 끌리게 되었고 그리고 더 좋아진 카메라 그 다음 베젤이 얇아진 화면 그리고 풍부해진 사운드 무선 충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장점들로 들고 갈 수 있더라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아이폰 10과 그 다음 아이폰 10S와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카메라 위치가 조금 바뀌게 되면서 네, 이쪽 카메라가 살짝 조금 틀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랑 조금 호환이 안 되는 만약에 케이스를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아이폰 10, 아이폰 10S 호환 뭐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아이폰 10S가 정확하게 지원하는 그 케이스를 좀 아마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잠깐 사용해 봐서 저처럼 아이폰 7 뭐 그 전 그런 핸드폰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신기하고 좀 사용하기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제스처로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 열 때는 위로 그냥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페이스 아이디랑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풀리는 구조고 그 다음 홈버튼 경우는 밑에서 위로 한번 쓸어 올리게 되면 홈버튼이 작동이 되고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는 위로 슬라이드를 하다가 좀 중간까지 끌고 가게 되면 멀티태스킹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앱을 끄는 거는 뭐 하나씩 날려서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스처로 되면서 조금 좋아진 점이 하나 있는데 옆에 앱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쪽 하단부를 옮기면서 하게 되면 옆에 앱으로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어 센터가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띄우는 것이 아닌 우측 상단으로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좀 그렇게 되면서 여기 제어 센터 같은 경우는 급할 때 빨리 사용하는 그런 기능인데 손을 우측 상단까지 쭉 올려서 끌어내려야 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했고요. 홈버튼이 좀 없다 보니까 아마 캡처를 처음에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볼륨 위쪽 버튼과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게 되면 네, 이전과 똑같이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색에 대해서 깊이 뭐 밝은 쪽이랑 그 다음 더 어두운 쪽을 좀 세밀하게 표현해 줘 가지고 한 장의 사진에 다 담는다는 네, 좀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 대비 좀 크롭되는 형상이 있어 가지고 좀 셀카 찍을 때 뭐 셀카 영상을 찍을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얼굴이 가로모드로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거의 팔을 네, 한 이 정도는 뻗어야 좀 남자 성인이 이 정도는 뻗어야 좀 여기에서 이 정도 여유가 조금 나오게 네, 촬영이 가능했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팔을 뻗는다라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촬영할 때는 네, 동영상 촬영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인 단점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이폰 7 플러스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단점들이 좀 있었지만 충분히 커버되지 않았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전 버전 아이폰 8이나 아이폰 10을 사용하시던 분이라면 조금 불만족이 많이 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아이폰 10이나 8을 1년 더 쓰고 다음 버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출시가 되기 전에 홍콩판을 구입했기에 리퍼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요즘 핸드폰 만들게 되면 뭐 방수 방진 좀 이런 부분들에서 특화되다 보니까 쉽게 고장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도 이전에 쓰던 뭐 아이폰들을 쭉 써왔지만 예전에 쓰던 아이폰은 좀 리퍼를 받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용했던 아이폰 7 플러스는 리퍼 없이 2년 동안 아주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뭐 다음에 아이폰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노치가 있잖아요. 이 노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제가 굳이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금액은 이거는 무조건 욕을 먹어야 할 정도로 좀 금액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관세랑 배송비 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해가지고 한 158만원? 네, 그 정도 주고 샀는데 좀 핸드폰이 뭐 컴퓨터 가격보다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앞으로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좋지 않은 요소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아이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금액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아이폰을 구입할 거다 근데 금액 때문에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아낄 수 있겠다. 네, 그러신 분들은 구입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이폰 XS를 계속 사용해보면서 이것저것 조금 뭐 괜찮은 기능들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영상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출시가 이제 뭐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초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아이폰을 구입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실제 제가 아이폰 XS를 사용하는 기반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road may be rough, you might not see the top, but winners don't quit, and winners don't stop. The leap may look large, you might think that you'll fall, but winners aren't born, winners work hard. They work hard. Thank you.